1270년 몽골군을 이끌고 고려로 돌아온 원종. 이후 무신 정권을 무너뜨린 원종은 개경 환도를 결정한다. 하지만 삼별초는 이 결정에 반발해 명령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나라의 재물 창고를 약탈한다. 원종은 사람을 보내 삼별초를 해산시키려 하고 명단까지 요구한다. 위기를 느낀 삼별초는 일제히 봉기한다. 봉기를 주도한 장군 배종소는 왕원을 새 왕으로 세우고 독자적인 관부를 설치한다. 고려에 또 하나의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뭐 고려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삼별초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주변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삼별초가 뭐가 떠오르냐. 그중에 진짜 과반수 이상이 아 알지 삼별초에 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도 되게 오랫동안 삼별초하고 항쟁이 아니라 난이라는 단어로 묶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삼별초의 난이라고 배웠지 우리. 네네. 지금 근데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요즘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워요? 교과서에는 삼별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몽골과의 그 강화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옮겨다니면서 끝까지 항전했던 네.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군대인 거잖아요. 군대. 그렇죠. 네. 태시 무신 정권 때 이 최후라는 인물이 처음 이제 권력 잡고 이게 뭐 이런 치안 유지라든가 뭐 도적의 뭐 소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특히 야간에 치안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야별초. 이 야별초들의 기능을 좀 더 확산을 해가지고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고 그러면 이별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몽골과의 이 항쟁하는 과정에서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탈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새로 신의 군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해서 이 좌별초, 우별초 플러스 신의 군에서 삼별초 이렇게 된 거예요. 별초 그러면 특별히 뽑은 사람들 아, 이런 뜻을 가지고 네. 요즘 같으면 특수부대 이런 느낌도 딱 드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 삼별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아까 그 나라에 도적이 많아서 밤에 이 도적을 진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적이라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고려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최씨 정권 때 수많은 밀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반민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 또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녹봉을 받고 또 더 빨리 출세를 하고 또 삼별초에 있는 것만으로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또 특별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군대 조직입니다. 무신 정권의 친위대가 삼별초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신 정권의 친위대, 비밀 경찰, 사병 조직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샥 지금 깔리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민중들 앞장서서 뭔가 민중들을 위해서 뭔가 했던 조직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만들어졌다. 약간. 그렇다면 이제 무신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원종 입장에서는 삼별초는 혁파의 대상이었겠어요. 그렇죠. 이 삼별초 혁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고려 정부하고 몽골하고 그 강화를 맺는 그 시점부터 이미 이거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 입장에서는 이 무신 정권의 핵심적인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삼별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고 무신 정권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대, 해방을 놓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삼별초 혁파는 이 원종과 어떤 몽골의 이해 관계가 딱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모를 리가 없겠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려 정부였던 그 몽골 그 개경의 환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원종이 삼별초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삼별초가 생각할 때는 이 명단이 몽골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보복은 자기들로서도 막지 못하는 아주 처절한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삼별초가 이 원종의 그 왕명에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